그 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97절부터 보겠습니다. 104절까지 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시편의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이었던 117편을 보았죠.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176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성경이라고, 성경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지혜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혜로운 그런 그 글들을 많이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에서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이 탈무드. 성경이 물론 그들의 경전이지만은 탈무드는 그들의 지혜의 그런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세계 그 문학가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 좋은 책을 쓸 수가 없었다. 시도 책도 다 그렇습니다. 그 영문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 시편의 119편의 저자도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 어떤 분들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119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이 쓰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모두 장음으로 되어 있는데 22자로 되어 있거든요. 22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22자의 알파벳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8소절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22절에 8개니까 176절이 되죠. 그 조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알파벳 이제 알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반복해서 또 하고 그걸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글이 없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든 소절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체크를 쭉 이렇게 했는데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려 이 176절 가운데 모두 한 40여 절 이렇게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근데 그 주의 말씀이 자기의 모든 교훈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우리 인생의 교과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것을 만들고 또 그 말씀 그 사람을 진행하고 그 사람의 결과를 마치는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종합시키는 게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주의 말씀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또 진행하고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보시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시면은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11장에 보시면은 예, 끝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33절부터 읽어보면요.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이 말은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본문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그 길을 가려고 모두 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내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다. 여기 보면 103절에 그랬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성이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시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그 이제 근거를 19편을 한번 보십시오. 네, 다윗 시편 19편을 한번 보세요. 19편에 보시면은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에 고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해서 이 시인과 보세요. 같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에 입에 단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꿀이었죠. 그래서 그 중동에 가보면 이제 석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도 요한도 석청을 먹고 있었다. 광야에서 그랬는데 그 석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당분을 많이 만들어서 과자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단 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예, 기가 막힌 그런 맛을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도 어린 시절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게 단 것이 많지 않아요. 사카린 그게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괜찮대. 사카린 뭐 예. 당뇨 있는 사람들은 사카린을 먹어야 된답니다. 설탕보다는 사카린은 그런 건 예, 이번에 나왔는데 그런 게 최고였죠 뭐.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집에 돈이 저 부자들이 꿀을 이렇게 사서 먹고 나머지는 막 사카린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어머니가 보약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단천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락에다 올려 광에다 넣어놓으면 그걸 못 먹게 하죠. 예. 아버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 아버지랑 다 일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좀 특별하니까 가서 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게 먹을까 하고 손가락으로 찍어봐 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꿀을 아마 그때 처음 보고 본 건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또 바깥에 놀다가 와가지고 또 한 손, 또 손가락으로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슬슬 예, 쥐처럼 가다가 다 찍어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으니까 자꾸 줄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된통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얘기를 드냐면요, 그 단맛 때문에 꿀이잖아요. 그 광에다가 이제 놓고 먹지 말라는데 우리 형제들은 안 먹는다. 아버님하고 가서 들어가서 먹고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혼난 적이 있어요. 이 송이꿀처럼 달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먹는 거예요. 가서 놀다 가서도 자꾸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돼. 그 한 번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단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왕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마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1년에 1독하자 그런데 몇 분 그냥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오늘 이 시인이 보세요. 예.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달기 때문에 행동지침서를 갖다가 주거든요, 말씀이. 보세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고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사는 그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인내력으로서는 한계죠.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합니다. 표현적으로 시적 표현입니다만은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단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모한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생활도 기도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먹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거룩한 형상으로 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평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실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김홍룡 권사님의 모든 사무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